권력이 센 사람들, 그래서 좋은 차를 모는 사람들이 정지선, 빨간불일 때 정지선을 잘 안 지켜요. 왜요? 브레이크 밟을 힘이 좀 딸리는 거 아닌가? 왜냐하면 그 차의 크기가 자신의 지위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거죠. 간주하는 거죠. 내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규칙은 뭐 그렇게 어겨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내가 이래도 된다. 그리고 내가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. 진짜 그래. 작은 차 타면 예전에 막 하얀색 경차 타고 이러면은 계속 그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빵빵을 그냥 해요. 계속. 정말. 아 정말. 심지어 자전거도 너한테 빵빵거릴 걸. 진짜. 아, 좀 빨리 왔어요. 아, 진짜로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빵빵하고 제가 깜빡이도 들어가려면 이쪽에 뒤에서 차가 우웅 와요. 그럼요. 진짜 너무 화가 난 적이 많아서 그 차 뒤에다가 막 특수부대 스티커 같은 걸 막 붙이고 오죽하면 확실히 그게 있어요. 확실히. 그리고 진짜 비싼 차를 몰면 껴들기를 해도 네. 박으면 안 되니까 뭐 가시라고 양보하고 막 그러니까. 그런 행동 하잖아요. 실제로 권력이 높아지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를 했던 실험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? 네. 아, 예. 아, 네. 이게 어떻게 되는지. 자, 이거 한 장씩을 네. 가져가 보실까요? 재밌겠다. 사다리가 있네? 아주 간단합니다. 네. 사다리가 12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! 내 자신이? 내 자신이. 와... 경제력? 경제력. 우리나라 전체? 우리나라 전체에서. 우리나라요? 네. 대한민국? 네. 그 12개로 나누었다고 치면 대충 어디쯤 내 위치가 있는지를 한번 표시를 해보시죠. 이거 진짜 큰 고민이네. 겸손하지 맙시다. 진짜 솔직하게. 솔직합시다, 우리. 진짜. 자동차, 집 이런 거 생각하면 나는 우리 사회에서 상위 몇 프로다. 상위 몇 프로다? 근데 이게 상위를 나 요 정도? 상위 몇 프로다? 오케이. 오케이. 네. 하나, 둘, 셋 볼까요? 와. 와. 아, 다 비슷하네. 다 비슷해요. 에이, 뱀뱀, 너 너무 겸손한 척 했다. 에이, 뱀뱀. 진짜인데. 아이, 겸손하시다. 야, 성공의 냄새가 난다. 야, 이거 2억 7천만 원짜리, 와. 야, 뱀뱀 진짜 너무 좋다. 와. 슈퍼, 대박. 와. 알겠습니다. 네. 놓으시고요. 예. 네. 그러니까, 내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지금 인지하신 겁니다.